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88회 기출 문제 실기편 후반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법인 조정입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모두전자랍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주식회사 모두전자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러한 서식 작성한답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는 단기 보험료 자료의 일부이다. 선급비용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조정 하십시오. 세무조정 할 때 각 건별로 하십시오. 많이 연습했던 거다. 그치? 자, 메뉴입니다. 선급비용 명세서. 자, 제시되어 있는 내용 보험료다 그지? 계정 구분 안에 선급 보험료 적어주고 계정 구분 등록 메뉴 열어서 날짜 확인합니다. 선급 보험료는 양편 산입이다 그지?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다 포함해가지고 일수 계산해서 금액 쪼라락 계산된다. 됐습니다. 자, 거래 내용 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 대표자 종신보험이네요. 비고 내용 봅시다. 대표자 사적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전액 회사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선급비용 명세서는 그 의미가 뭡니까? 회사의 비용은 비용인데 그 중에 일부가 선급비용입니다를 계산해가지고 표시하는 서식입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내용은 자료를 읽어보니까 어떤 뜻이라고요?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였다 이겁니다. 사고가 나면 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누가 내야 된다고요? 당연히 대표자 개인이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놓고 그거를 회사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그거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지. 사적 사용 경비다 이겁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돈 누가 가지고 갔다고 본다고요? 대표자가 가지고 갔다고 보는 거지. 대표자가 내야 될 돈을 안 냈으니까 그지. 그래서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리될 거다.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선급 비용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조금 변형해서 출제했구나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다. 됐죠? 아,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네. 잘 구경해 두시면 좋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보는 선급비용 명세서 자체에 아예 기록할 필요 없고 세무조정만 하면 됩니다. 송금 불산입 400만 원 전체를 다 소득처분 상이요. 됐죠? 그래서 보험기간이 나와 있지만 전혀 의미 없어.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이제 입력하면 되겠네. 자, 두 번째 내용 공장화재보험입니다. 자, 거래처는 DGC 화재. 시작일은 2019 2월 1일부터 2020-0131까지. 지급액은 240만 원. 그래서 선급비용이 자동으로 탁 프로그램이 계산해 준다, 그지? 회사 계산액. 회사에서는 장부에 선급비용으로 20만 원을 기록했답니다. 회사 계산액이 20만 원. 세법에서 계산해보니까 203.835가 선급비용이야. 그런데 장부에는 요만큼만 선급비용으로 기록했으니까 차액금액을 뭐 플러스 세무조정한다 이겁니다. 유보로. 자, 그 다음에 본사 자동차 보험. 자, 거래처는 ABC 화재네. 시작일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0731까지. 금액은 210만 원. 선급비용 자동 계산되고요. 회사에서 기록한 금액 보니까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회사에서 선급비용으로 기록한 거는 0원이다, 그지? 그래서 요 금액 자체를 세무조정한다. 플러스 세무조정. 유보로.
됐죠. 요 두 가지 내용 서식 작성 끝났고 작년도 말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면세서 을표를 보니까 성급 비용에 대한 세무 조정이 있었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플러스 세무 조정을 해서 플러스 유보 금액이 올해로 넘어왔는데 정기분 성급 비용 80만 원은 단기에 송금 비속 시기가 도래했답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플러스 금액을 올해에 반대 세무 조정, 마이너스 세무 조정으로 없애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유보. 엄밀히 따지면 플러스 유보의 감소가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네 가지 세무 조정이 있다. 사적 사용 경비 플러스 세무 조정 상여. 두 가지 성급 비용 플러스 세무 조정 유보. 한 가지 세무 조정 마이너스 세무 조정 마이너스 유보. 엄밀히 따지면 플러스 유보의 감소. 이렇게 네 가지 세무 조정 입력합시다.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자 먼저 두 가지 내용부터 입력할까요? 선급 비용 보험료 부분이다 그지? 선급 비용 과소 계상 3835 플러스 유보의 증가. 선급 비용 보험료 과소 계상 금액이 얼마라고? 1222131. 숫자 참 틀리기 쉽게 생겼다 그지? 잘 쳐봅시다. 1222131. 자 플러스 부위 증가. 그 다음에 작년도의 선급 비용을 마이너스 세무 조정. 전기 선급 비용 보험료 과소 계상 그지? 80만 원. 마이너스 유보고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적 사용 경비가 있었다 그지? 사적 사용 경비 검색 안 되니까 직접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 직접 입력. 400만 원 상여 이렇게 하면 네 가지 세무 조정 입력 완료 됐습니다. 메뉴 닫고 서식 저장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학습 차원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참고로 검산해 볼까요? 210만 원 보험료 내었는데 일수가 자 시작일이 이렇고 종료일이 이렇습니다. 2020년도가 윤년이거든요. 2020년도는 2월달이 29일까지야. 따라서 분모가 366이 된다. 분자는요. 자, 2020년의 1월부터 7월까지 일수를 계산하면 된다. 그지? 자, 1, 2, 3, 4, 5, 6, 7. 자, 1월달 31일, 2월달 29일, 3월달 31일, 4월달 32일, 5월 31일, 6월 32일, 7월 31일. 이제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데 세법에서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자, 4, 5, 6월 합하면 91일. 7월달 31일이고 1, 2, 3월 평년이면 90일인데 윤년이니까 91일이네. 요거 세 개 합하면 213 나오네요.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보면 1, 2, 2, 2, 1, 3, 1. 이렇게 자동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딱 계산돼서 표시되더라. 참고로 검산해 보았고 자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그 해당 연도에 맞춰 가지고 일자를 좀 바꿀 거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2월 29일이 조금 바뀔 수 있어. 윤년이 아닐 수 있다 이겁니다. 연도가 바뀌니까. 그래서 교재 수록할 때는 해당 연도에 맞춰서 수록할 거고 그러면 지금 보는 금액과 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그냥 학습하시면 된다. 됐죠? 자, 검사까지 해보았고 메뉴 닫습니다. 내용 저장한다.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따라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하십시오. 됐죠? 모든 금액은 단위당 단가랍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들 저 한번 단위당 단가래. 재고자산 제품, 제공품, 원재료고요. 수량 나와 있고 신고 방법, 평가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신고 방법, 평가 방법 해도 뭐 이해는 갑니다만 교재 수록할 때는 조금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수정하겠습니다. 신고한 평가 방법이라는 의미고, 신고한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이란 것은 장부상 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거네. 조금 친절하게 자료를 수정해서 평가 방법. 아시겠죠?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아래쪽 내용 읽어봅니다. 자, 회사는 사업 개시 후 2011년도 1월 2일에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했는데, 제품, 제공품, 원재료 모두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겠습니다라고 애당초에 신고했었다 이겁니다. 자, 2019년 9월 10일에 제품가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고, 2019년도 10월 20일에 원재료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답니다.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해당 사업년도 종료 1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즉 이번 2019년도 3년도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 싶으면 2019년도 끝나기 2019년도 끝나기 3개월 이전이니까 9월 말까지 변경 신고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원재료에 대해서는 언제? 10월 2일에, 20일에 신고했으니까 신고가 늦었다, 그지? 그러면 요 변경의 효과는 2019년도에는 안 돼. 2020년도부터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겁니다. 제품가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 잘한 거다, 그지? 오케이, 2019년도부터 오케이, 그 효과가 바로 적용될 것이다. 교통정리 되었습니까? 아, 자, 신고한 평가 방법에는, 자, 제품에 대해서 선입선출법, 제공품은 외당초 신고한 평균법, 원재료는 후입선출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평가한 방법일 뿐이고 세법에서 진짜 인정하는 평가 방법은 조금 다르다, 그지? 제품에 대해서는 뭐? 제품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잘했으니까 선입선출법은 맞아. 제공품 총평균법 맞아. 그러나 원재료는 후입선출법으로 회사가 변경신고했다 하더라도 2019년도에 있어서는 뭘로 효과가 딱 발동된다고? 2019년도에는 요 효과가 없으니까 뭘로? 총평균법으로 신고했습니다라고 세법은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장부상 평가 방법 나와 있습니다. 제공품에 대해서는 장부에서도 총평균법으로 잘 평가해서 그러면 제공품은 건드릴 거 없네. 문제는 제품과 원재료야. 제품에 대해서는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겠습니다라고 잘 변경신고 해놓고 또 엄한 짓을 했어. 장부에는 정작 총평균법으로 그대로 평가했다 이겁니다. 이거 세법 입장에서 뭘로 보는 겁니까? 변경신고 잘 해놓고 변경신고대로 평가 안 했으니까 뭐 임의 변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제품은 임의 변경. 원재료는요. 원재료는 후입선출법으로 변경신고했지만 이거 효과가 어떻게 이번 3년도 말고 다음 3년도부터 나타난다고 보는데 회사는 그냥 올해 사업년도부터 그냥 바로 후입선출법으로 적용했답니다. 이것도 뭐 결국 임의 변경이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교통정리 해보았고 그럼 이제 금액 계산 바로 해봅시다. 세법에서는 임의 변경일 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둘 중에 큰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무신고 때의 방법인 선입선출법이랑 애당초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라고 보는 그 방법이랑 그 둘 중에 큰 금액으로 본다고 했어. 제품이라면 자 뭡니까? 선입선출법과 애당초 신고 방법도 지금 정상적인 신고 방법도 선입선출법이다, 그지? 선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결국은 선입선출법 금액이 될 거다, 그지? 선입선출법 1,800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회사는 얼마로? 총평균법인 2,000원으로 지금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 200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무조정이네. 오케이, 마이너스 200원 세무조정 해야 될 겁니다.
여기 단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수량 곱하면 정식 금액이 나오겠다. 그렇지? 10개 곱하기 200원이니까 2,000원이 결론값 나오겠네. 여기서 바로 적읍시다. 마이너스 세무조정 2,000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재료는요. 총평균법과 선의처지법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세법을 본다. 그지? 총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둘 중에 큰 금액 1,000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회사는 후입선출법 1,200원으로 보았어.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 금액 얼마입니까? 요것도 마이너스 200원이네. 곱하기 몇 개? 15개입니다. 15개 곱하기 200 하면 마이너스 3,000원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세무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지요? 이렇게 임의 변경이다라는 거 확인했고 세무조정 금액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서식에다가 기재하면 된다. 자, 입력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 메뉴. 자. 제품 및 상품. 제품은 자 변경 신고 잘 한 거다. 그지? 신고일을 그러면 변경 신고한 2019 9월 10일로 적어야 되겠네. 신고 방법은 뭘로? 변경 신고 잘 했잖아. 그지? 선입 선출법으로 적어준다. 됐죠? 장부에 평가한 거는 뭘로? 엉터리로 총평균법을 했다 이겁니다. 총평균법. 잘했다 잘못했다 잘 못했지 부라고 적어주고 비고라는 채점 대상 아닙니다. 그러나 뭐 저는 적어볼게요. 임의 변경입니다라고 볼 수 있다. 제공품은 애당초 신고했던 2011년도 1월 2일 그리고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이었고 장부상 평가도 총평균법 됐습니까? 잘한 거다 그지? 여라고 체크. 자, 원재료. 원재료 신고 방법 후입 선출법이라고 자료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세법에서는 변경 신고 늦게 했으니까 이번 사업년도는 뭘로 애당초 신고했던 총평균법으로 본다. 그지? 그래서 신고일을 변경 신고 늦게 한 그거 아니고 적용이 뭐 애당초 신고한 방법이 적용되니까 201101052로 해야 되고 신고 방법을 뭘로? 총평균법으로 적어준다. 됐죠?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 장부는 그지?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지? 임의 변경이다. 자 하나씩 적어봅니다. 자 지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불러오고요. 자, 품목 언급 없으니까 넘어가고 규격 넘어가고 단위 넘어가고 수량은 언급 있더라 그지? 적어줍시다. 10, 20, 15 자 그다음에 회사 장부에 기록돼 있는 단가는 얼마였다고요? 2,000, 1,500, 1,200 적으면 되죠, 그지?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법상 자. 제공품부터 채워넣자. 정상적인 거다, 그지? 요거는 단가도 그냥 1,500 적으면 된다. 요거는 건드릴 거 없어. 자, 제품과 원재료는 세법상 신고한 금액이랑 무신고일 때의 방법인 그지? 선입선출법 그거랑 둘 다를 적어야 된다. 자, 정상적인 세법상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그지? 선입선출법 얼마? 1,800원. 그리고 여기도 1,800 채우면 된다. 무신고 때의 방법. 그래서 조금씩 당길게요. 결론값이 얼마가 나왔다고요? 마이너스 2,000 나오더라. 그 다음에 원재료는요. 총평균법이 신고된 거다. 그치? 총평균법 1,000원.
선입선주법은 900원. 이렇게 적으면 이제 둘 중에 큰 거랑 요거랑 비교해서 마이너스 3,000원입니다 라고 딱 금액 계산됩니다. 됐죠? 이렇게 작성했고 세무조정 입력합니다. 자, 각각 건별로 하라고 했어. 자, 이렇게 해서 제품 마이너스 세무조정이다, 그지? 제품 평가, 감이 아니고 평가증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다, 그죠? 제품 평가증, 그지? 마이너스 세무조정, 자, 얼마요? 2,000. 마이너스 유보, 그지? 마이너스 유보 2층 갑니다. 그리고 원재료 평가증이라고 조금 붙이면 되겠다, 그지? 원재료 평가증, 그지? 얼마? 3,000원.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했고요. 두 가지 내용.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닫읍시다. 됐습니다. 3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계 장치를 고정 자산에 등록하고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서 세무조정 하십시오. 됐죠? 자, 기계 장치 취득을 2017년도에 했어. 취득가액 8천만 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4천만 원, 단기 감가상각비 1천만 원. 제조랍니다.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 안 했고 그러면 정률법이 되겠다, 그지? 기계장치니까. 내용연수 5년이랍니다. 수선비 계정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1천만 원이 있다. 단골 메뉴다, 그지? 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한 게 원칙인데 혹시 특례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특례 살펴보는 거. 소액수선비 300만 원 미만이다던가 전기말 장부가액의 5% 미만이라든가 그러면 넘어가 준다, 그지? 자, 300만 원 안 넘어가 안 되겠다, 그지? 300만 원 초과다. 이거는 못 써먹고 5% 따져보자. 전기말 장부 금액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빼면 4천만 원 되겠다, 그지? 그거 곱하기 5%. 그지? 4천만 원 곱하기 5% 200만 원 나오고요. 그지? 4천만 원 곱하기 5% 200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봐주겠는데 아니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를 원칙대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1천만 원을 취득 원가에 합산시키고 단기 감가상각비로 보아서 한도 시부인 하자. 됐죠? 이렇게 확인해 보았고 당사는 감면법인으로 올해 귀속 감면세액이 이렇다고 가정한답니다. 작년도 말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는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로서 작년도에 마이너스 세무조정했고 그 전년도에도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있어가지고 두 개 합해서 마이너스 380만 원이 올해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굴안에 감면 법인으로 신부족액에 대해서 세무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 회사가 감면을 받는 동안에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기록하면은 각 3년도 소득금액이 작아지니까 세금 깎아주는 효과가 좀 작아질 수 있으니까 감면 받는 기간 동안에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아껴두자라고 이익 조작을 할 수 있다, 그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세법에는 감가상각의제라는 규정이 있었다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결산조정 과목이 돼. 장부의 비용으로 기록했을 때 세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원칙이고, 장부의 감가상각비 기록 안 하면 노터치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면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이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상각하겠다라는 규정이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었다 이겁니다. 감가상각 의제라는 게 시험에서 잘 안 건드리고 건드리더라도 이론편 문제로 잠깐 언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를 실기편 문제로 한번 등장시켜 보았다 이겁니다. 이해가시지요? 감가상각비 워낙 고만고만하게 출제됐다 보니까 조금 변형을 했구나라고 보아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신감 있게 풀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겁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상황 파악했고, 자 그러면 서식 채우기 전에 금액을 한번 분석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취득원가 정률법이다 그지? 5년이고 자, 8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뺀 거, 4천만 원이 장부상 기초금액인데 세법상 금액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그지? 자, 장부상 금액에서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유보 금액이 있으면 반영시켜야 되겠다. 자,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유보가 있는데 플러스 유보가 아니고 마이너스 유보야.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로 반영해야 되겠지. 그리고 즉시상각 의제 금액이 있었다 그지? 천만 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원가에 합산한다고. 됐습니다. 이게 세법상 기초금액이 될 거고, 이거 곱하기 5년 정률법일 때 상각률 잠시 후에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0.451이야. 이게 올해의 세법상 상각 범위액이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38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하면 4620만 원 나오거든요. 곱하기 0.451 하면 여기 적을까? 20836200 계산됩니다. 장부상 감가상각비 금액은요, 자, 천만 원이랑 즉시상각 의제 적용되는 천만 원이랑 두 개 합하면 2천만 원 됩니다. 됐죠? A랑 이제 B랑 비교한다 이겁니다. 한도 미달액이다 그지? 836200만큼. 일반적으로 한도 미달액 넣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 그리고 혹시라도 정기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가 있으면 그만큼 이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세부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작년도부터 넘어온 유보가 있는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유보야. 그런데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돼야 되는데 감면이 적용되는 지금 기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도 미달액이라 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돼.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마이너스 세무조정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결론이다. 아시겠죠? 우리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 그게 출제되었고 별거 아니야. 그냥 감가상각 의제라다 보니까 정기로부터 넘어온 게 플러스 유보가 아니고 마이너스 유보였구나. 이것만 조금 특이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도 미달액이라 하더라도 세무조정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돼. 됐죠. 그래서 감가상각 의제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도 변경 좀 응용해서 출제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분석 끝났고 이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입력은 이제 할 거고 참고로 하나만 부연설 해볼게요. 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020년도부터는요, 자, 즉시상각 의제 자주 출연하는 소액수선비, 그지? 그 금액이 현행은, 종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만 원 미만 또는 정기말 장부 금액 5% 미만, 이렇게 따졌는데, 그 300만 원이 조금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좀 올랐답니다. 600만 원으로.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600만 원 미만 또는 정기말 장부 금액 5% 미만 이렇게 소액수선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로 개정되었대요. 됐죠? 중요한 개정사항이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재 수록할 때는 그지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풀이를 쭉 이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어쨌든 천만 원 자체가 그지 6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결론이 바뀌지 않아 됐습니다. 자, 서식 작성합니다. 고정자산 등록 기계장치 자산 코드 1번 코드 명 자 자산명 부품 검수기 취득 연월 2018-0215 정율법 기초금액 8,000만 원 아니 취득연월이 2017-0215다 그지? 자 2017-0215 자 2017-0215 그지? 자 그 다음에 기초가액 8,000만 원 전기말두계액 4,000만 원 자 그 다음에 적시상각 의제 적용되는 게 1,000만 원 있었다 그지? 적시상각 의제가 적시상각의제가 7번에 있지 그지? 1,000만 원 적어주고 자 주의할 점이 작년도로부터 넘어 플러스 유보라면 어디 적습니까? 작년도로부터 넘어 플러스 유보라면 8번에다가 플러스 그 유보금액을 적어주는데 지금 상황은 작년도부터 넘어온 게 플러스 유보가 아니고 마이너스 유보다 그지? 그 이유는 뭐라고? 의제 상각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그 아래에 있는 9번에다가 금액을 적어준다 이겁니다. 안내가 나와있다 그지? 전기말까지의 의제 상각 누계 마이너스 금액 마이너스 유보 넘어온 게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380만 원 적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마이너스로 딱 금액 반영해서 프로그램에서 짜라락 범위액을 딱 계산해서 표시해 줄 거다. 자, 내용 연수 5년 0.451이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상각 범위액 우리가 아까 열심히 계산해 보았던 상각 범위액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딱 표시되고 자, 그 다음에 회사 계상액 사용자 수정 버튼 눌러서 얼마? 한도 시부인 날 때는 2천만 원이 회사 계상액인 걸로 보았는데 그 중에서 1천만 원은 이미 7번 라인에 입력돼 있으니까 나머지 1천만 원을 여기다가 적어준다 그지? 됐습니다. 9분 라는 500번 대 제조로 입력해주고 됐죠? 그 다음에 단기 의제 상각비 란에 얼마 적어주면 됩니까? 이제 그러면 아까 열심히 계산했던 836200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이렇게 하면 고정자산 등록 입력 완료. 다른 건 별거 아니고 전기로부터 넘어온 즉시상각 의제에 의한 마이너스 금액은 요 9번 라인에 적구나. 그래서 결론값 낼 때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요 위에까지만 딱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즉시상각 의제의 경우에는 단기 의제 상각비라는 란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그 금액을 적어주거나 이것이 좀 특이하다라고 보아집니다. 됐습니다. 자 내용 입력했고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메뉴 열어서 유형자산 정률법에 탭 선택한 다음 불러오기 버튼 누르시면 조금 전 작업 내용이 쫙 자동으로 불러와 질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쭉 불러와 지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 부분 봅시다. 자 상각 범위액이 2038-6200이었고 회사 상각액을 2천만 원으로 보았고 따라서 한도 미달액 836200 계산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단기 의제 상각액이므로 마이너스 세무조정해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값이 쫙 표시될 것입니다. 됐지요? 이렇게 작업했고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이제 결론값 냅시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고, 그치? 기계장치 의제삼각이라고 정원 붙이면 되는데 검색되는 거 없으니까 직접 입력 버튼 눌러서 직접 타이핑합니다. 기계장치, 자, 제목은 적당한 내용으로 붙이면 되고, 저는 제목을 기계장치 감가상각의제라고 제목 붙이겠습니다. 금액은 836200이다, 그치? 마이너스 유보이 증가잖아, 그치? 유보 발생으로 선택한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4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세모 조정하십시오. 됐죠? 자, 자료 나와 있는데 메뉴 열어서 그냥 바로바로 보면서 작업합시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 메뉴 열고, 자, 먼저 수입 금액 자료 나와 있다, 그지? 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니다. 자, 34억 원은 불러와졌는데요. 15억 원, 19억 원. 내용 일치한다, 그지? 자료와 일치하고. 요 34억 원 중에서 특수관계인 매출분이 5억 원 있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어주면 29억 원, 5억 원으로 금액 바뀐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접대비에 대한 내용도 자동으로 끌려왔다, 그지? 자, 자료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합시다. 자, 장부상 접대비 내역. 만원 초과, 만원 이하, 그리고 판관비, 제조경비로 나누어서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자, 판관비 부분, 법인카드 사용액, 임직원 카드 사용액 합계가 1700만원, 만원 초과분, 그리고 만원 이하가 25만원, 그럼 토탈 금액은 1725만원이다, 그지? 맞습니까? 오케이. 제조경비는 244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총금액은 맞고요. 상세 내역 봅시다. 만원 초과분 1700만원, 2400만원, 1700만원, 2400만원. 그리고 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임직원 카드분은 인정 안 된다, 그지? 200만원, 300만원. 맞습니까? 200만원, 300만원. 맞습니다. 오케이. 끌려온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끌려온 내용으로 보아서 송금 불세입되는 거 500만원 나타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 4, 5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5번은 뭡니까? 법인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대해서 세무조정 하나로 하십시오. 500만원으로 그냥 세무조정하면 되겠다. 200만원, 300만원 끊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2번, 4번 확인한다. 2번, 현물 접대비랍니다. 단골 메뉴다, 그지? 물건으로 접대비 주었답니다. 원가 450만원, 시가 600만원. 장부에는 원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네. 상품 450만원 이렇게 대변 기록했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그지? 철저하게 과세표준은 시가야. 600만원 곱하기 10%, 60만원이 부가세 예수금으로 딱 기록된다. 그러다 보니까 450만원 거에 60만원 합한 510만원이라는 요상한 금액으로 차변에 회계 처리되지만 요게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접대비였답니다. 계정 과목이 비록 광고 선전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서 세무조정하는 거니까 요거를 광고 선전비로 회계 처리되어 있지만 접대비 계상액으로 보아서 한도 계산하자. 됐죠? 그리고 한도 계산할 때 금액은 어떻게? 요 금액 그대로 쓰는 거 아니다, 그지? 시가 금액 600만 원에다가 플러스 부가가세 부분 60만 원 합한 660만 원을 가지고 한도 계산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적어줘야 되겠네. 광고 선전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팔레 펜테코트. 그냥 그렇지만 이것도 접대비로 본다. 금액 얼마? 660만 원. 그리고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서식 작성하기로 했다. 그지? 요 660만 원 건도 한 건인데 건당 만 원 초과하는 거니까 요거를 그냥 16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 란에다가 적어주는 것이 정확한 서식 작성일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복리 우생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지만 그 실질 내용을 보니까 접대비다 이겁니다. 800만 원. 요거는 전액 지출 건당 만 원 초과 금액이고 법인 카드로 결제된 거다. 요것도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접대비 계상액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지? 복리 후생비 판관비. 복리 후생비 판관비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실질 내용은 접대비더라. 금액 800만 원 됐지요. 그리고 이것도 건당 만 원 초과한다고 했으니까 800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내용을 채워넣었고 참고로 하나만 더 우리 이론편에서 배웠던 거 공부해볼까. 현물 접대비는 그 성격상 물건 형태로 접대 비를 주는 거니까 물건 형태로 접대 목적으로 상대방한테 주는 거니까 그 성격상 적격 증빙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지? 그런 것도 우리 이론편에서 공부했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인 카드니 어쩌니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서식 작성해 보았고요. 자, 그래서 접대비 성격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합해보면 이렇는데 그 중에서 500만 원은 송금 불사입 되어버리니까 A 빼기 B 금액 가지고 이제 한도 계산하면 된다 이겁니다. 562500000에서 500만 원 빼면 512500000 나온다 그지? 그게 이제 가표에서 쭉 끌려와가지고 52500000 그지? 이거 가지고 이제 한도 계산해서 한도 초과액이 이렇게 213500000으로 톡 튀어나온다. 됐죠? 그래서 세무조정 두 가지네요. 신용카드 사용 안 한 500만 원이랑 한도 초과액 요거랑 두 개. 입력합니다.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5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한도 초과 213500000 됐습니다. 기타 사유 유출 됐죠? 이렇게 하면 서식 작성과 세무조정 완료. 문제 풀어보았고 참고로 하나만 잔소리요. 자, 세법이 또 개정되었어.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접대비 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2,400만 원에서 출발했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게 3,600만 원으로 세법 개정되었어. 그리고 수익 금액에 대해서 적용률도 조금 올랐습니다. 현행은 100억 원 이하까지는 만 분의 현행은 20이잖아, 그지? 이게 만 분의 30으로 올랐어. 그리고 그 위의 구간도 조금씩 바뀌었어. 이렇게 세법 개정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 그래서 교재 수록할 때는 세법 개정된 내용으로 쭉 수록할 거다, 그지?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도 초과 금액, 금액이 좀 바뀌어서 교재에 수록될 것입니다. 세법 개정된 내용으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풀어봤고 메뉴 닫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항 봅시다. 불러오는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해서 주식회사 모두전자의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최저한세 문제다 그지? 최저한세 서식이랑 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이랑 요 두 서식 작성하자. 문제 쭉 풀면 되고요.
학습하기 전에 문구를 하나 좀 수정하고 학습합시다. 자, 문제절을 보면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입금산입총액 기부금 한도 초과에 공제가능 이율결산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5번 내용이 문제입니다. 소득공제총액 5천만 원 중 최저한세 대상 소득공제금액은 3천만 원이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만 자료 제시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소득공제, 우리 일반적으로 접했던 내용은 뭡니까?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였잖아. 산출세 계산하고 나서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적용이 많이 되는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세액공제는 하나도 없어. 세액감면 하나 있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세액공제는 하나도 없고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 회사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특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돼. 그래야 수험생들이 어쨌든 특이한 상황이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이 소득공제 총액이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니까 그냥 세액공제인가 뭔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거지. 물어보려면 좀 똑바로 물어보라.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이 회사가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가 적용될 때 이 서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지만 어쨌든 특이한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문구를 추가해서 학습합시다. 5번 문구 맨 앞에 문구 하나 추가해 주세요. 회사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 부분을 좀 특이한 상황이니까 좀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 이거지. 회사는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좀 특이한 상황인데 이거 한번 풀어봐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소득공제 총액 5천만 원 중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3천만 원이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 소득공제다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서식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라는 문제다. 사실은 실무에서 소득세법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일은 잘 없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저한세가 걸린다고 더더군다나 없을 거라고. 실무상으로는 잘 생기지 않지만 어쨌든 서식 작성에서는 좀 이런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구경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됐죠? 우리 요 서식은 많이 작성해 봤잖아요. 그지? 우리 아까 알고 있는 내용대로 자신감 있게 입력하고 시험장 나오면 됩니다. 한번 가볍게 구경해 보세요. 자, 먼저 법인 조정 로마자 2번 누르고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메뉴 엽니다. 당기 순이익 얼마? 220503230 됐지요. 입금 산입 13450200 이네. 금액도 지저분하게 줬다. 그지? 금 13450200.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45만원. 그 다음에 이율 결손금이 1500만원. 네, 이렇게 제시해 주었고. 특이하게도 소득공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얼마? 5천만원 적어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산출세까지 자동으로 쪼라락 이제 계산해 줍니다. 자, 이제 17번 라인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요거 채우기 전에 최저한세 테스트를 해보아야 된다 이거지. 됐죠? 자, 여기까지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저장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서식으로 간다.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입력했던 내용이 쫙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500만원 적용받고 요거는 최저한세 대상이랍니다. 그지? 이거는 어디? 감면세액 쪽에다가 세액공제가 아니고 감면세액이잖아, 그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세액 여기다가 세액감면이니까 500만원을 요 란에다가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회사 소득공제 적용받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도 위쪽에 적어줘야 돼. 자, 위쪽에서 소득공제가 어디 있습니까? 소득공제가 여기 있네. 소득공제. 여기다가 자, 감면 후 세액 열에는 얼마 적어준다고요? 회사의 소득공제가 얼마다고? 5천만 원이라고. 그거를 적어준다. 최저임금 테스트 할 때는 뭡니까? 감면 전 과표 곱하기 7%잖아, 그렇지? 감면 전 과표를 구해야 되니까 요 최저임금 테스트에는 뭔가 조금 더 추가로 작업해야 된답니다. 자, 회사가 적용받는 소득공제는 5천만 원이었지만 감면 전 과표라는 것은 뭡니까? 최저임금 이제 테스트 해볼 건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공제가 5천만 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 그거를 빼고 최저임금 테스트 할 필요 없는 소득공제만 지금 발라내가지고 감면 전 과표 구해서 7% 곱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 소득공제를 여기 5천만 원이 차감되었는데 다시 최저임금 대상인 3천만 원은 다시 플러스 해주어야지 감면 전 과표가 톡 튀어나올 거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소득공제 17번이라고 번호되어 있는 요요 란에는 얼마?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 최저임금 대상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 3천만 원을 17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 란에 적어준다. 그럼 금액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 소득공제 적용하기 전의 차가감 소득금액이 219403430이었잖아, 그지? 여기서 소득공제 5천만 원 전부 다 빼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테스트 할 필요 없는 2천만 원만 뺀 19940340이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이게 감면 전 과세 표준이 되는 거다. 최저임금가 그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그 소득공제 없었을 때의 과세 표준이다 이거지. 이해되시지요? 여기서 7% 곱하면 최저임금 테스트 결과값이 나오고 감면 후 세액이 최저임금보다 더 작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깎아주는 규정 중에서 일부를 포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서식은 포기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순서를 굳이 따지면 세액 감면을 먼저 포기하고 소득공제는 그대로 인정되는 형태의 금액으로 결론값이 표시됩니다. 우리 배제 순서가 법에서 딱 정해져 있었다, 그지? 그 배제 순서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납세자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도록 그 포기하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었다 겁니다. 고 세법상의 포기 순서에 따라서 서식이 자동으로 딱 작성된대. 세법상으로는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감면을 먼저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됐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았고 어쨌든 이렇게 서식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따라서 결론값 이렇게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500만 원 적용될 줄 알았는데 그중에서 요만큼은 포기가 되어야 되고 요만큼만 감면이 적용될 것이고 따라서 차감세액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요 금액은 뭐 최저임금 금액이 되는 거. 그렇지? 차감세액은 최저임금 금액이랑 감면 후 세액이랑 둘 중에 큰 금액이 된다라고 우리 열심히 공부했잖아. 됐죠? 다시 한번 개념 확인하시고 자, 서식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장하고요. 이제 다시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로 넘어옵니다. 자, 이제 17번 란 채워야 된다. 얼마를 채운다고요? 5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요만큼 포기해야 되고 2982103만큼 적용된다 이겁니다. 2982103. 그지? 그래서 차감세액이 1395824공 될 것이다. 1395824공. 이렇게 18 번 란을 확인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 내용 입력합시다.
중간 연합세액 500만 원, 원천 납부세액 2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가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저장합시다. 됐죠? 이렇게 서식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8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